그렇죠. 고부가치 산업, 상당히 많은 그런 집약적인 그런 산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은 또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자리가 또 팽창이 되고 많은 일자리가 품고 있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면서 또 이러한 고용이랄지 뭐 창출이랄지 소득과 함께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고부가치 산업도 상당히 많은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 내 총 생산 상당히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강남 3구 지역들, 강남 3구 지역과 또 강북의 대표 지역인 이런 노도강 지역들의 상당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밖에 없죠. 현재는 강남권 자체에 고부가치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집약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투자적인 면에서도 안정성을 상당히 지금 뒷받침하고 있고 위쪽에 이제 노도강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뭐 주거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져 있고 아무래도 다소 이런 강남 3구나 또 강남이나 또 여의도 또는 이런 도심권보다는 오히려 좀 일자리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또 끌어내야 하는 것들이고 앞으로 이제 이 노동강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탄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 발전이 상당히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또 강남구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상당히 제공해 주고 있고 그로 인한 때로는 또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노동강 지역들이 향후에 이런 개발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집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 업무지구에 있는 근로자들의 분석이에요. 근로자 자체가 당연 강남구가 1위를 강남 3구가 1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많은 이런 인구의 집중화가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는 거죠. 3도심인 여의도와 도심권이 상당히 많은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로 인한 소득 자체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많은 일자리가 강남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런 노도강 지역에도 앞으로 향후 많은 일자리, 고부가치 산업들이 이곳에 또 집중이 되니까 강남권과 또 이런 동북권의 많은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는 2030 플랜의 또 3도심을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즉 이런 강남권과 또 영등포 도심권 간의 차이가 상당히 좀 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2030 플랜을 통해서 일자리와 개발을 균형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나 결국에는 이런 키 맞춤을 하기 위한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런 가치를 상당히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개발들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또 이런 3도심에 많은 개발들이 있고 거기에 7광역 중심지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강북 도심 내에 산업 기반이 상당히 없죠. 상당히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이런 부재가 되는 부분들이 강남과의 격차가 상당히 심화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균형 발전들 앞으로 많이 개발들이 준비해지고 있고요. 또 70, 80년대의 제조 산업들의 기반 자체가 아닌 이제는 고부가치 산업들, 고부가치 산업이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면서 지역 내 총 생산에 주는 영향력들, 또 부동산에 주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상당히 목적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도시 재생이 아닌 고부가치 산업 및 이런 예정지들, 고부가치 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 3구랄지 그 예정지들이 상당히 주목이 받고 있고 그 예정지 자체는 현재는 가치가 상당히 낮게 평가됐기 때문에 향후 많은 개발들이 들어오는 그런 예정지들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이런 강남의 삼성동 마이스 국제교류 복합지구 단지랄지 또 비강남권인 또 판교나 판교의 이런 테크노밸리 업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죠. 또 마곡지구랄지 뭐 여의도 물론 당연히 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외에도 7광역 중심지에 또 해당하는 많은 지역들이 일자리 때문에 그런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이 고부가치 산업이 어느 지역에 상당히 집중이 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